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2회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료 관리, 설계 구현,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관리 문제 1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어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배어 1-1로 변경합니다. 배어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배어 1-2로 되어 있는 모양을 배어 1-1로 수정하겠습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텍스트의 내용이 오늘의 퀴즈로 보이도록 모양을 수정합니다. 현재 텍스트 1의 내용은 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의 퀴즈로 변경합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모양 탭에 텍스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에 클릭하여 커서를 만든 후에 오늘의 퀴즈로 수정합니다. 텍스트 1의 내용이 오늘의 퀴즈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3번 스타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스타 1 스프라이트를 삽입합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스프라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 1의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스프라이트를 검색할 때는 검색 부분에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스타 스프라이트가 보이면 스타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는 스타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타 스프라이트와 같은 겁니다. 4번 스타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스프라이트의 순서를 맨 앞으로 바꾸고 보이게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스타일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5번 스타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X좌표 값 160, Y좌표 값 마이너스 60으로 이동합니다. 스프라이트의 좌표 값을 바꾸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X는 160, Y는 마이너스 60으로 수정합니다. 6번 스타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색깔 효과를 10만큼 바꿉니다. 스프라이트의 색깔 효과를 10만큼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색깔 효과를 20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25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10으로 수정합니다. 7번 스타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80%로 정합니다. 스프라이트 크기를 80%로 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80으로 수정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 스프라이트가 원하는 위치와 색깔 효과, 크기가 바뀌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스타 스프라이트가 베어 스프라이트 위로 이동하면서 색깔과 효과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번 배경 무대 배경. 세부 동작은 배경을 클릭했을 때 배경 2로 바꾸고 0.5초 후에 배경 1로 바꿉니다. 무대를 선택한 후에 배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배경 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배경이 배경 1, 배경 2, 배경 3, 세 개의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배경 2로 바꾸고 0.5초 후에 다시 배경 1로 바뀌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선택이 되었으면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무대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배경을 배경 2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배경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2로 수정합니다. 0.5초 기다린 후에 배경을 배경 1로 바꾸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0.5로 수정합니다. 다시 배경 1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배경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무대를 클릭하면 배경 2로 바뀌고 0.5초 후에 배경 1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설계 구현 문제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어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질문을 하여 대답이 정답이면 10점을 부여하고 틀리면 마이너스 5점을 더합니다. 단, 답이 틀린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두번더 시도할 수 있도록 반복문을 적용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배어 1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변수 점수를 0으로 초기화시키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초성은 미음, 시옷, 미음, 지읒이며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라는 문제를 내고 기다리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What's your name?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초성은 미음, 시옷, 미음, 지읒이며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만일 대답이 미세먼지이면 실행하는 블록과 아니면의 실행하는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조건문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제어 카테고리에 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대답이 미세먼지와 같으면 정답인 것을 연산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지 비교 연산하는 비교 연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묻고 기다리기를 통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답은 감지 카테고리의 대답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답 블럭을 만약 뭐뭐라면의 비교 연산 앞쪽에 연결을 하고 이 대답이 미세먼지와 같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답이 아닌 조건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만약 대답이 미세먼지라면 정답을 맞췄다면 점수를 10점으로 정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점수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정답이면 점수 블럭에 10으로 정하기 위하여 10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어서 정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정답입니다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메시지 1을 방송하고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메시지 1을 방송을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이 스크립트를 멈추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멈추기 모드를 가지고 옵니다.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만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이 스크립트로 변경합니다.
초성은 미음 시옷 미음 지읒이며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라는 묻고 기다리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대답을 입력하는데 그 대답이 미세먼지와 같으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변수에 10으로 만들어주고 정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며 메시지 1을 방송하고 이 스크립트를 멈추게 됩니다. 만약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답했다면 아니면 영역에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점수를 마이너스 5점씩 감점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점수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5점을 감점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서 마이너스 블럭을 점수 변수에 연결합니다. 점수에서 마이너스 5점씩 감점하여야 하므로 변수의 점수 블럭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앞쪽 블럭으로 연결하고 뒤에는 점수에서 마이너스 5점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점을 뺀 다음에는 틀렸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틀렸습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3번부터 10번의 명령 코드를 3번 반복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수정합니다. 이 3번 반복하기 블럭은 초성은 뭐뭐입니다 라고 묻고 기다리기 이 부분부터 반복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묻고 기다리기 블럭부터 감싸준 다음에 3번 반복하기로 수정하겠습니다. 반복이 끝나면 메시지 1을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곰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초성은 뭐뭐이며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의 정답인 미세먼지를 입력하면 정답입니다가 나오고 메시지를 방송한 후 스크립트가 멈추게 됩니다. 곰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후에 만약 다른 정답을 입력하게 되면 틀렸습니다를 말하게 되며 틀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총 3번까지 주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기 때문에 총 3번을 묻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가 되셨으면 병렬 처리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경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배경을 배경 3으로 바꾸고 변수 점수를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배경을 배경 3으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배경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점수 변수를 숨기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점수 변수 숨기기를 연결합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3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숨기고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보이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깃발이 클릭했을 때는 숨기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메시지 1을 받았을 때는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4번 레인보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보이게 한후 스프라이트의 X 좌표값을 마이너스 3, Y 좌표값을 52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메시지 1을 받았을 때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레인보우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레인보우 스프라이트의 X, Y 좌표값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의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X는 마이너스 3, Y는 52로 수정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에 퀴즈를 시작합니다가 나오고 곰을 클릭하여 정답을 입력합니다. 정답을 입력하고 나면 메시지 1을 방송하기 때문에 메시지 1 방송하기를 받았을 때의 코드에 따라서 배경이 바뀌고 레인보우 스프라이트가 위치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 배경 3에 해당하는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가 되셨으면 설계 구현 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배어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당신의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수정합니다. 배어 1 스프라이트가 당신의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를 말하기 위하여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연결하고 당신의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로 수정합니다. 2번 배어 1 스프라이트. 점수와 몇 점입니다를 결합하여 2초 동안 말하게 합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어 놓은 점수에 따라서 정답이면 10점, 오답이면 마이너스 5점씩 감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변수의 점수 블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배어 스프라이트가 말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점수를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점수 변수에 있는 내용과 점입니다라는 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안녕 부분에 연결합니다. 애플 부분에는 정답에 관련된 점수가 들어있는 변수 카테고리의 점수를 연결하고 바나나 부분에는 점입니다를 입력합니다. 3번 배어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만일 점수 값이 10과 같다면 정답을 맞추었군요. 축하합니다를 2초 동안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조건 선택을 할수 있는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점수가 10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가 같은지 비교 연산하는 블럭을 연결합니다. 점수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10점과 같다면이라는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점수를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뒷부분에는 10점과 같은지 비교하기 위하여 10을 연결합니다. 점수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10이라면 정답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었군요. 축하합니다를 말하기 위하여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정답을 맞추었군요. 축하합니다로 맞추셨군요. 축하합니다로 변경합니다. 정답이 10점이 아니라면 정답을 틀려서 계속 바뀌어진 내용이므로 수고하셨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로 연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정답입니다가 나오고 당신의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셨군요. 축하합니다. 만일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입력을 하면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고 세 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자, 세 번 모두 틀리고 나면 당신의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 번을 모두 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점 수고하셨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되셨으면 병렬 처리 문제 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색깔 효과를 30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배경에 색깔 효과를 30만큼 주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서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25를 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번 배경 무대 세부 동작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래픽 효과를 지우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배경의 그래픽 효과를 지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그래픽 효과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색깔 효과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 효과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래픽 효과가 모두 지워져서 원래의 색으로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2번 문제풀이를 학습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